나영님, 어머님, 절친 아버님이 팽만대장경을 몰입해서 필사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기를 받아서 생수병에 손을 대면 물이 회오리치고 주변에 알리지도 않았는데 병 고치달라 수백 명이 찾아오고 신기한 현상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직접 보기도 했고 그분이 재력도 있으셔서 지어낼 이유도 없는데 이건 어떤 현상일까요? 그러다 어느 날그 엄청난 기운이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뭔가 신이 발동한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생 보는 거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매일 오늘 여기 있으면은 전날 일을 상상해 보는 거죠. 이렇게 과거로 거슬러 가는 거죠. 전날에 아침부터 저녁부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후 아침 새벽 다시 전날 저녁 이렇게 해서 뒤로 거슬러 가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전생이 보인다고 하지만은 아까 필사하다가도 신기가 발동해서 저렇게 힘을 갖 일반 이상 힘을 갖듯이 그게 그렇습니다. 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특정 어떤 그 문구를 반복적으로 외우는데 신기가 발동한다고 예, 신이 동합니다. 그 몰입이라는 것은 어디에 몰입이 되든 간에 참나의 힘이 시공초월자의 힘이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는 몰라요. 그 사람이 전생에 해오던 것 따라서 의학을 했으면은 뭐 그것 따라서 의통을 했으면은 전생에도 뭐 아니면 이번 그 무인이라면 그것 따라서 또 이렇게 발동하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왜 갑자기 그런 힘이 그 아버님한테 발동했나 이것은 알수 없습니다. 전생에 어떤 내력이 있을 겁니다. 자기만의 어떤 사람은 투시가 되기도 하고 벽을 꿰뚫어서 사물을 보기도 하고 사람 따라 다르기 때문에. 팽만대장경 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했던 공부가 있을 거예요, 전생에. 그것 따라서 일어날 건데, 그게 뭐, 올해는 유지 안 됐나 보죠.